정치권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이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추가 공세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 논란 국정조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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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에 아주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분란의 진앙지인 대통령실이 사과와 반성 대신 탈북 흉악범 얘기로 신북풍몰이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자 공세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거 때 묵묵히 일한 청년 실무자를 상대로 사적 채용이라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채용 과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